이건 사례들입니다. 사례들로 되어 있고, 2편이 더, 사실은 2편이 더 중요한데, 예, 애들이 맞선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에요. 2편이 처음에는 대응 때문이라 그래서 못 본 척 하잖아요. 쉬자고 세미나나 못 본 척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학생 시험을 부르면 5단계를 넘, 4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20단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 여기 물음주로 검색하시면 오늘 강의 원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음주 검색하시면 제가 그 손정 교수님 왔다 가셨다고 그랬죠? 아니요. 여기 왔다 가는 아니고 제주에서 오셔서 예, 그분 강의 손정 교수님 배움 중심 수업을 보니까 거의 99% 제, 저, 아, 저의 스타일이라고. 네. 아, 교직, 30년의 제 수업을 이제 조금 말씀 드릴게요. 안 넘어가죠? 아, 됐다. 네. 배움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건 단기적인데, 제가 발견한 건 학습 스타일이에요. 학습 스타일 말씀드리고, 여기, 스타일을 대한 제가 눈을 뜨게 되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화사죠. 요 한 장이 저 제 인생입니다. 이 한 장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89년도에 저는 사립학교에 있다가 종교교육도 해직됐었는데 94년에 복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보면 아주 그때 너무너무 힘든 여중인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중학교에 가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 엄청 헤매거든요. 알파벳을 가르쳐야 되고 알파벳을 어떻게 가르치지? 멘붕이 온 거죠. 정말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애가 두 명만 쳐다봐주면 성공한 수업이에요. 아무도 안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말도 다 하잖아요.